여러분, 강연에서 얻는 감동과 책에서 얻는 감동이 다른 거 알아요? 솔직히 말해봐, 알아요? 그걸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사람이 가장 자신의 어떤 영감을 딱 발휘해서 가장 창의적인 순간이 일생에 몇번 와요? 일생에 몇 번밖에 안 와요? 아, 맞아, 이 사업이야. 왜 직관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직관력과 세상 트렌드와 딱 맞아떨어져서 뭔가 이뤄내는 시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고민을 많이 하면 도사가 되고요. 한 가지 생각만 오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천 가지, 만 가지 했을 때그 모든 것들이 케미컬 반응을 일으켜서 어느 순간 딱 맞아떨어지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려면은 컨텐츠를, 인간이 인간다운 이유가 다양한 컨텐츠를 접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할수 있는 게 가장 멋있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책으로만 하는 건 무지 위험해요.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책이 시답지 아주 그냥 한심하지. 이 똑같은 것들 왜 이렇게 두 번째 넘어가면 다 똑같이 쓰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죠? 리더십 다 똑같아. 뭔지 알아요? 그래서 어떤 제 책에 대한 책을 경시하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부로부터. 그러면 책에서 얻을 게 없어지는 시점이 와요. 아주 괜찮은 책을 10년 만에 한번 만날 때까지 그 슬럼프에 빠져요. 강연을 무지 많이 듣다 보면요. 강연하는 강사들의 예화 같은 거 있지. 다 어서 듣던겨. 왜 지네끼리 끌어다 쓰고 난리야? 아주 존경심이 떨어지면서 짜증이 확 나죠. 그죠? 그때부터 강연을 안 듣기 시작해요. 강연에 대한 슬럼프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럴 땐 어디로 가야 돼요? 그냥 음악을 들으세요. 음악회 가서 비싼 돈 내고, 뮤지컬도 보고요. 연극도 보고요. 여행도 하시고, 고성도 보러 다니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시고, 막 이러면서 다양한 인간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얼마나 무궁무진해요. 아마 천 가지도 넘을걸요? 그런 걸다 통해서 조금 조금씩 영감을 얻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하나의 매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터지는 순간이 와요. 근데 그런 노력을 안 하면 한 번도 안 터진다, 인생에. 단한 번도 왜 나는 한 방도 못 터지고 갈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경험이에요. 제가 하는 모든 말은 제 경험이에요. 제가 책에 대한 슬럼프에 빠져봤고, 제가 강연에 대한 슬럼프에 빠져봤는데, 그때 헤어나오는 방법들이 눈을 딱 떠보니까 그거 이외에 너무 괜찮은 게 세상에 많더라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고 강연 슬럼프에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강연 슬럼프에 사람들을 빠뜨리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솔직하게 모든 자기 얘기를 털어놓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뭐 남이 한 얘기, 좋은 얘기 뭐 이런 건 아무 소용없고 그 제가 쓴책 있잖아요. 이 가족이 힘을 합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라는 책을 사람들이 읽다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꼭 김유경 씨가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책쓸때 아주 독특한 방법을 썼어요. 이렇게 그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난 걸쓴게 아니라 어떻게 썼냐면 내가 말로 한걸 내가 받아 썼다고요. 그러니까 말이랑 똑같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글과 말은 굉장히 달라요. 그러므로 뭐뭐 했으며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죠. 말할 때 우리 그렇게 안 했잖아. 그랬잖아. 맞지? 왜 그런지 알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 글은 되게 짧죠. 아주. 금방금방 끊어져요. 아마 두 줄, 세줄 이상을 넘어가는 게 별로 없을 정도로 짧게 짧게 끊었으니까 아마 읽어보시면 또 제가 말하는 것처럼 그 내용을 그런데 다 읽기 귀찮잖아. 그죠? 뭐 귀찮기도 하고 일단 일련의 힌트가 있으면 책에도 힘을 갖고 쫙더 읽는데 편안하시죠? 제가 가지고 있는 요번에 가족의 힘을 합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라는 책을 왜 쓰게 됐는지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제 대학교 4학년으로 올라가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아세요? 원래 음악대학 나왔잖아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를 나왔어요. 원래 시골에서 음악대학 작곡과 들어가기가 무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골에서는 기본 시스템이 없잖아요. 음악을 배울 수 있는 뭐 예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학교 때뭐 음악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로지 딱 하나 붙잡았던 게 뭐냐면, 우리 엄마가 노래를 잘해. 고로 나는 잘할 거야. 라는 똥배짱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우리 엄마는 진짜 노래를 무지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요번에 곧 5월 달에 우리 딸 넷과 엄마가 총출연하는 총출동하는 방송이 곧 방송이 될 거예요. 저번 주에 가서 뭐 펜션에서 1박 2일 뭐 엄마랑 지내는 것도 막 찍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 엄마가 노래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난 너무 놀란 것이 여전히 74세인 우리 엄마가 내 목청보다 10배는 커요. 쨍쨍한 거예요, 목소리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시는지. 어렸을 때부터 엄마 피를 받아서, 야, 나 노래 진짜 잘해. 이런 생각을 가졌고, 실제로 노래를 잘한다는 걸 확인하기엔 내가 너무 용이한 동네에서 큰 거예요. 인구가 몇안 되는 증평이요.
여러분 조그만 동네 사람들이요 아주 어마어마한 똥배짱과 아주 굉장한 그 이상한 그 믿음이 있어요. 뭐냐면 동네 사람 10명이 다 잘한다 그러면 내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사실은 장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하나 보다. 그러고 나서 떨리는 마음으로 청주를 나갔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엄청 떨려요. 청주 나갈 때 생각해봐요. 시골에서 맨날 뱀 잡고 흙 먹고 살다가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확 넘어져갖고 다리 이렇게 확 까이잖아요. 빨갛게 피나면 거기다 뭐 뿌렸어요? 그래. 어머 어떻게 알아? 흙 뿌린 거. 어머 촌사람이구나. 해봤죠? 무슨 연고를 발라 우리 흙 뿌렸어요. 야야 흙 발라면 나. 그러고 나서 이렇게 까진 데다가 흙을 확 뿌린다고. 그러면 이렇게 흙이 쫙 말라붙잖아. 그러면서 다리를 치료를 하고 그랬다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 동네에서 살던 애가 청주를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청주엔 세상에 깜짝 놀라서 사립초등학교가 있어. 그래서 애들이 막 짧은 이상한 주름치마 입고 뛰어다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까까는 밤들처럼 이쁘게 생기고 막 애들이 막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벌써 음악을 받을 때 우리는 음악을 선생님한테 그냥 배웠고 걔네는 레슨이라는 걸 받고 뭐 이런 시스템인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갔더니 어떤지 아세요? 별거 아니야. 시것들도 딱 6개월이면 끝나요. 적응하는데 6개월이 힘든 거예요. 어리버리하고. 근데 6개월 동안 융화되어서 내가 더 열심히 더 열심히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드디어 청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이제 서울로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 연세대학교를 가야 되겠다. 올라오는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제가. 서울 애들은 더 아주 상태가 심해. 아주 애들이 엄마 자가용 뒤에 매달려갖고 시험을 보러 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일. 우리는 엄마한테 맨날 두드려만 이년아 레슨비 왜 이렇게 비싼 게 있냐나 맨날 나 엄마한테 두드려 맞으면서 레슨비 15,000원 2만 원 타는데 그렇게 구박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이야. 애들은 막 자가용 뒤에서 막 딱 내리는 데 보니까 옷도 되게 비싼 거 있잖아. 막 옛날에 우리 때 제일 비싼 옷이 막 조다시 청바지 막 이런 거 있고 애들이 막 내리는 거야 무섭게. 나는 또 얼마나 이상한 옷을 입었는지 알아요? 우리 엄마가 해준 옷 한 장에 증평 아줌마가 걸어가서 시험을 봤잖아. 막 이거 긴 치마 입고 가고 막 이런 거 아세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 위축되는 거야. 한마디로 그냥 위축되는 거죠. 그리고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대학 들어갈 때 제가 참 서울 애들도 공부 더럽게 안 한다 그렇게 돈 많이 쓰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시골에서 그렇게 작은 돈으로 대학생한테 배우고 들어가서도 아우 이것들도 아무것도 아니네 얘 좀 철들어서 공부 좀 해라 그랬어요. 들어가서도 서울 애들이 막 엄청 잘난 척 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증평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6개월 만에 2학기 때부터 내가 계속 과대표를 했어요. 이제 그렇게 대학을 다니는데 제가 대학 때 가장 심취했던 분야가 뭐냐 하면 민주화였던 거예요. 왜 도대체 데모를 할까? 왜 학교 안에서 사과탄을 들고 전경들이 뛰어다니고 있을까에 대해서 참으로 궁금했고 내가 몰랐던 일들이 1970년대에서 80년대 초반까지 이루어지고 나는 그 후에 83년도에 대학을 들어간 거잖아요. 제가 대학을 들어가기 전 10년 전 역사가 너무 궁금했고 그거를 함께 공부하는 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그 팀에 또 제가 너무 그 관심을 가질 만한 한 남자가 또 잘생겼어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대학교 3학년 내내 같이 이제 공부하고 뭐 세미나 하고 무슨 해방 전우사의 인식 어쩌고 저쩌고 책 읽으면서 이제 막 뛰어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있냐면요 가난함, 시련 그리고 아주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에 대한 깊은 연민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런 남자에 대한 깊은 연민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남자만 사귀었잖아. 왜 알지? 시골 장남 뭔지 알아요? 느낌이 와? 공부는 잘하는데 엄청 가난이야. 그래서 그 집 엄마는 그 아들이 제일 잘난 줄 알아. 아주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 알죠? 내가 그런 남자를 쭉 만나고 있던 중 저희 때만 하더라도요. 대학교 3학년, 4학년이 되면 어떤 일이 생각나 하면은 애들이 약혼을 하고 시집을 갔어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야. 옛날에 그랬어요. 내 친구들이 나한테 뭐라냐면 미경아 너 이렇게 가난한 남자들만 너무 좋아하다가 큰일 난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보자. 지네 나름대로 그 당시 명품이라는 거예요. 당시 압구정동 오렌지족이 있었을 때예요. 미팅을 하러 나갔는데 네 명의 남자가 쫙 앉아있어요. 애들이 아주 그냥 뿌야 아주 애들이 꼭 전지분유 먹고 큰 것들 같아. 알아요? 우리 어렸을 때 부잣집 사람들은요 미국에서 건너온 전지부님에게 키웠었다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그거 안 먹어봤어요? 여기 좀 있는 집들 많네. 먹어봤네. 네 명의 남자예요. 가서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놀란 사건이 발견된 거예요. 아버지 변호사, 얘네 아버지 의사, 얘네 아버지는 무슨 교수, 얘네 아버지 판사 아주 다양한 그러나 꽤 잘 나간다는 집안의 아들들이었어요.
내가 궁금했던 건 니네 엄마예요. 엄마는 뭐 하시니? 그랬더니 뭐 엄마가 어떤 사람은 교수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엄마가 전업주부래. 아, 그렇구나. 우리 엄마 양장점 하는데. 저기, 그럼 니네 엄마는 어디 학교는 어디나 엄마 이화여대 나왔다. 아, 여자가 대학을 나오는구나. 증평은 거의 다 중졸인데. 증평은요, 가정환경 조사 쓸때 엄마가 대졸이라고 쓰는 집이 가뭄에 콩나듯이 100명에 한 명도 안 됐었어요. 대부분 고졸 아니면 중졸, 국졸도 무지 많았었다고요, 증평은. 얘네 엄마들은 이상하네. 어떻게 이화여대를 나와. 신기하다. 그 니네 할아버지는 뭐였냐니까. 할아버지가 교수랴. 할아버지가 미국으로 유학 갔다 오셨대. 정치학 박사. 그때 비행기가 떴나? 나도 못 타본 아직, 나 대학교 때 대학 비행기 못 타봤어요. 선생님, 나도 못 타본 비행기를 얘네 아버지는 어떻게 타봤을까?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날. 그리고 제가 그날로 맥이 쫙 빠진 상태에서 제가 걸어간 곳이 책방이에요. 신촌에 있는 책방에 들어가서 제가 한국 근현대사에 관련된 책을 10권을 샀어요. 싹다 긁으니까 한 10권 나오더라고요. 내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요. 18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우리 집이 뭐 하고 살았는지 그 100년 역사가 너무 궁금했어요. 봤더니 기회가 많았었어. 여러분, 1800년대 말에요. 무역을 무지하게 많이 하면서 돈번 상인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1940년대에 들어오면서 어땠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금광이 터지면서 어마어마한 금맥을 찾아서 돈번 사람들 꽤 많았고요. 자본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90%가 그 소작농이고 10%가 지주인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을 하면서 한바탕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부가 재편됐었어요. 전쟁 때, 6.25 전쟁 때, 다 같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피난 갔을 때, 딴 사람들은 돈좀 끌고 부산에서 올라왔었는데, 우리는 왜 가난만 끌고 올라온 거야, 우리 집안은. 왜 그래서 호미 두자로 갖고 시작했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뭐 하고 살았는지.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었다는데. 다들은 위기인 것 같지만, 위기 속에서 어떤 집은 무지막지한 걸 이뤄냈는데, 왜 우리 집은 여태까지 비행기 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겨? 그게 되게 궁금했다니까요, 내가. 그책 10권을 다 읽고 나서야 내가 대학교 4학년 때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그거 알아? 엄마 무지 억울한 일이 하나가 있어. 내가 서울 올라와 보니까 같은 시대를 살아도 한 집안의 문화와 부와 그리고 지식의 축적이 엄마 150년 이상 차이 난다고. 우리 집안에 150년 떨어져 있다고 엄마. 어떻게 따라잡지? 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엄마한테 제가 뭐라 했냐면, 엄마 내가 서울에서 무지 열심히 살아갖고, 내가 한 50년 되게 열심히 살아서 이걸 압축해서 엄마한테 선물로 줄게. 라고 약속한 게 대학교 4학년이고, 나는 그 후에 가족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아마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고, 아, 우리 엄마는 왜 도대체 돈도 없고 왜 이래. 이렇게 얘기했을지는 모르지만, 살면서 그런 불만을 철없이 한두 번 정도 해봤을지는 모르지만, 가족의 역사 100년 안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들이 정말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가족의 역사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대부분 다 위기 때 일어났어요. 1950년대 6.25 전쟁 속에서 너도 나도 다 가르칠 거 없다고 생각했지만 광주리를 남한 개일 때 10개이고 100개를 이어서 집안을 일으킨 어머니가 있고요. 그런 집안들이 50년 만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확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들 먹을 거 없을 때지만 똑같이 먹을 거 없고 다 가르칠 거 별로 없었지만 그 와중에도 가르쳐서 집안을 일으킨 집안들이 있어요. 꼭 위기 때 집안의 순위가 바뀌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거죠. 봐요. 올해가 또 위기예요. 이번에 또 순위가 바뀔 겁니다. 여러분이 위로 올라가고 싶어요? 밑으로 뚝 떨어지고 싶어요? 올라가고 싶습니다. 올라가고 싶죠? 올라가고 싶으면 위기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IMF 때요. 1997년도였습니다. 그죠? IMF 때 굉장한 위기가 다가왔어요. 그때 어땠는지 아세요? 정확히 상위 20% 기업이 하위 20% 기업으로 떨어졌고, 하위 20% 기업이 상위 20%로 올라갔어요. 변화 트렌드를 굉장히 잘 읽었고, 위기 때 처신을 잘한 거죠. 기업들은 위기 때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까지 있어요. 위기 관리 매뉴얼이 있어요. 그리고 위기 관리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지 아십니까? 요번 위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슬기롭게 넘기고 있어요. 옛날에 IMF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위기가 딱 오니까 광고비 다 줄여, 홍보비 다 줄여, 교육비 다 줄여. 그래갖고 어떻게 했는지 숨죽이듯이 가만히 바닥에 깔아 누워 있었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결과가 순위가 바뀌었어. 이러면 큰일 나나 보다. 어때야 돼? 위기 때 남들이 광고 안 할 때 우리가 할 거야. 위기 때 남들이 인재 채용 안 할 때 우리는 요때 인재 채용해서 키워서, 그리고 호황, 불황이 끝나고 호황이 나타났을 때 호황 때 3배 클 거야. 이런 전략들을 다 기업들이 갖고 있어요. 물론 겉으로는 다 죽어가는 소리 하죠. 일부러. 왜? 남들이 지네 흉내낼까 봐. 어떠세요? 막 요새 뭐 유지만 해도 다행이죠. 유지만 이러면서 속으로는 막 정신없이 뛰고 있는 중이에요. 기업들이 다 그래요. 기업은 이런 경험적 전략들을 가지고 도입하고 있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가족들은 아무도 터치해주지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아내지 못하면은 그 집은 계속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냥 오직 불안하기만 한 거예요. 얼른 끝났으면 좋겠고 경기가 회복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경기 회복돼서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준비된 자만 경기 회복에 부를 누려요. 준비 안 된 사람은 경기가 회복되면 어떻게 해요? 남들 돈 버는 거 구경만 해야 돼요. 여러분 99, 2000, 2001년도 다 구경만 하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오고 5배, 10배 불렸는지 아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래도 머리 좀 있는 사람들은 그랬어요. 아우 그래, 내 인생에 IMF 한 번 더 와라고. 그러면 나도 집값 3배로 뚝 떨어졌을 때 그때 살 거고, 나도 그때 더 열심히 준비해갖고 호황 때 큰 돈 벌 거고 큰 인물 될 거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도 오라 그래서 지금 또 왔잖아, 10년 만에. 근데 환장해, 돈 또 없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을 말고 크게 걱정해. 너무 실망하지 말고 옆 사람 등을 이렇게 한 번씩 쳐주세요. 이렇게 어디 쳐줘봐. 그거 절 따라서 하세요. 얼른. 얘 또 온댄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곧 또 와요.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보니까 뭐 30대 분도 계시고 40대 분, 50대 분 이렇게 쭉 계시는데 10년에 한 번씩 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하더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속성은 매우 이기적이고 그리고 매우 자유롭게 그리고 매우 독하게 움직여요. 아주 이기적이고 독하게 움직여요. 어디가 돈 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로 쏠리게 돼 있고 쏠린 거의 대가를 나중에 몇 년 후에 꼭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한 대가를 왜 한국에서 우리가 치르는데. 이게 다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떠냐. 경제 위기는 주기적으로 오게 돼 있다. 그럼 주기적으로 오는 경제 위기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늘 당할 수는 없으므로 그럼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에 대한 전략이 가족 내에도 기업처럼 확실하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죠. 여러분 기업은 어떤지 아십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을 채용을 해요. 이 부서에 딱 맞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거쳐서 채용을 해서 1,000명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1,000명의 똑똑한 머리가 모여서 기업을 운영하면 꽤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승승장구 100년, 200년. 근데 그런 기업들이 드물어요. 기업의 평균 수명은 12.5년밖에 안 돼요. 그 똑똑한 사람들끼리도 13년을 못 견뎌요. 그만큼 변화를 따라잡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가정은 어때요? 몇 년 견디면 돼요? 가정도, 가족도 창업이에요. 이 남자랑 나랑 둘이서 창업을 한 거지, 지금 둘이서. 그죠? 대주주가 둘이 만난 거 아니에요? 더 이상의 대주주는 없어. 그죠? 가끔씩 그 시어머니 대주주가 끼어들면 오히려 분란이 나요. 깨끗하게 둘이서 하는 게 제일 나아요. 그게 공정거래야, 사실은. 둘의 대주주가 딱 모였는데 솔직히 말해서 상태가 얼마나 괜찮은지 전혀 검증 안 했죠, 우리는. 인터뷰 그런 거 안 했어. 그냥 사랑해. 아무 이유 없어. 내 보기엔 이 남자가 제일 나아. 아무 이유 없어. 누가 뭐 여러 명이 본 것도 아니에요. 자기 혼자 본 거 아니야, 결국은. 그래갖고 이 남자랑 나랑 둘이서 결혼을 딱 했단 말이야. 그죠? 살아가고 있는 중에 우리는 거기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제 직원이 좀 생기나. 여러분 직원이 몇이요? 저는 셋이요. 어? 직원이 생기네. 그럼 이 직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잘 양육을 하죠. 12.5년만 양육하면 애가 10살밖에 안 돼서 큰일 나죠. 적어도 30년을 양육을 해갖고 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원들을 내보내는 순간 본사와 계열사 체제다. 나는 본사고 애들은 계열사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본사 체제가 튼튼하고 본사 조직 문화가 좋을수록 계열사가 잘 나갈 수밖에 없어요. 본사와 계열사 간의 돈 거래가 깨끗해야 되는 거 아시죠? 응? 잘못해갖고 본사에 있는 많은 돈을 계열사에 묻어두면 계열사가 그 돈 갖고 아주 이상한 짓을 하지. 기업이건 가정이건 철학은 비슷해요. 잘 되고자 하는 철학은 상당히 비슷해요. 자, 이 계열사가 또 열심히 본사로부터 받은 문화, 부, 지식을 축적해서 그걸 잘 갖고서 그 다음 계열사를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평균 수명이 90이기 때문에 계열사 두 개 보고 죽습니다. 결국은요 100년의 역사,
사회의 주인공이세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시작한다고요. 100년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 그럼 앞으로 뭐 변화도 별로 없고 나 가진 거는 지금요 뭐 지평간 조그만 것도 대출로 든 거랑 우리 남편 혼자 벌고 내가 조금 알바로 보태기는 했는데 뭐 그것도 별거 아니고 집안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변화가 눈앞에 놓여 있어요. 앞으로 요즘 어떤지 아십니까? 많은 기업들이 10년, 20년 앞으로 다가올 변화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요 자동차 잘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동차를 계속 만들 경우는 그만큼 손해가 날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천연원료로 자동차를 가게 하지 않고 녹색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10년 내에 기업들이 다 문 닫게 생겼어요. 우리가 예측하지도 못하는 변화들이 앞으로 탁탁 놓여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그 잘라도 12.25년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가정은 기업보다 훨씬 더 강해야 되고 훨씬 더 독해야 되고 훨씬 더 현명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부도 별로 안 하고 성공의 의지도 별로 희박하면서 어떻게든지 애 하나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오로지 학원 보내는 거 이외에는 별로 할 일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 집안의 지식과 문화와 부를 축적하는 힘을 길러나갈 것인가? 그것도 10년 만에 다가온 위기 같은 거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불황은 늘 오는 거다. 다음 호황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불황 1, 2년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꿈과 비전을 꼭 가지십시오. 어서 많이 듣던 소리죠. 남들이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가질지를 몰라서 못 갖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제 꿈과 비전은 내가 100년 역사에 처음 본사가 되는 게 내 꿈이었어요. 그럼 아주 본사답게 살았어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꿈과 비전을 가진 본사답게 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걸 갖고 고민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 꿈과 비전은 대부분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흉내를 아주 이상하게 내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자, 굉장히 큰 황금빛 찬란한 그 종이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한 평짜리야. 그게 성공한 사람이야. 그럼 우리는 대부분 그 황금색 한 평짜리 불빛을 보고 나서 놀라면서 아, 저 사람처럼 돼야 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한 평짜리 황금색 면이 뭘로 만들어졌게요? 뭘로 만들어졌게요? 무슨 피와 땀이요. 맞아요. 피와 땀 들어가 있긴 해요. 잘 생각해봐요. 황금색 큰 한 평짜리 면은 요만한 점이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수조 개가 찍힌 거예요. 왜 그걸 안 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꿈과 비전에 도전하는 하루 혹은 24시간에 1시간 그 1분 1초가 처절한지 봤어요? 대단해요. 저는 정말 놀란 것이 뭐냐면 앙드레 김 선생님 하루 4시간밖에 안 자요. 그 사람 그렇게 50년 살았어요. 그가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보는 모든 것들을 허치 보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기 위해서 1분 1초를 아꼈어요. 그 사람 그래서 그것이 그의 꿈과 비전이 매일 분 단위로 수정돼요. 아 나는 여기가 아니었어. 나는 이걸 할래. 난 저걸 할래. 이걸 할래. 한국에서 최고가 아니고 세계에서 최고고 세계에서 최고의 연예인들이 나한테 와서 옷 맞춰달라고 다 무릎 꿇을 정도로 만들어 놀래라고 그가 50년 전에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20년 전 그리고 10년 전에 그의 꿈이 계속 수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과 비전은 수정될 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10살 때 꿈과 비전이 의미가 크게 있어요? 대통령 되겠다 그랬는데 현실과 맞닿으면서 지속적으로 비전이 꿈과 비전이 수정되어져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한 평짜리의 큰 황금색 면을 황금색으로 찍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1분 1초 단위로. 그게 꿈과 비전이에요. 여러분 꿈과 비전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최소 단위입니다. 절대로 큰 단위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끝낸단 말이에요. 삼성 홈플러스의 이승환 회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세요? 홈플러스라는 회사는 아시죠? IMF 때 생겼어요. 98년도에 생겼어요. 10년 만에 유통업계 신화를 이뤘어요. 어마어마하게 발전해 왔어요. 그분 잠 절대로 안 자요. 나이가 63인데 정말 잠 안 자고 뛰어다녀요. 취미가 뭐냐? 한시에 임원들 불러내는 거예요. 야, 우리 매장 가보고 싶지 않니? 이렇게 무서운 소리를 하신대요. 그 임원들이 야, 너 어디냐? 그러잖아요. 한시에 전화해서 회장님이 회사에서 막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임원한테 전화해서 전무한테 전화해서 야, 너 어디냐? 그러면 전무가 저 자고 있습니다. 하겠어요? 아닙니다. 저 회사 가서 술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미친 듯이 뛰어간대요. 그냥 우리끼리 심심한데 그러면 다 같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분한테 그게 놀이인 거야. 매장 한번 보는 게. 밤 1시에 홈플러스 매장으로 가요. 뭘 바꿔놓는지 아세요? 간장, 고추장, 식용유의 진열을 바꿔요. 이러니까 고객이 사기 힘들지. 여러분
가장 최소 단위를 건드려야 큰 꿈을 이루잖아요. 최고 매출을 오르기 위해서는요, 식용유 위치를 바꾸는 데 있어요. 그것도 고객의 눈으로 밤 1시, 2시, 3시에 가서 보고, 그리고 새벽 6시까지 진열을 다 바꾸고 나서는요, 행복해 죽는데요. 그게 성공한 사람의 꿈과 비전의 모습이에요. 그런 하루하루가 몇십 년 쌓여서 그게 우리한테는 성공이라는 신화로 보이죠. 근데 우리는 그 신화만 봐요. 뭐만 따라하지 않은지 쓸데없는 것만 따라하세요. 거봐, 그분 좋은 대학 나왔대야. 죽기 살기 공부야. 이런 짓을 한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좀 더 다른 곳에 그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희 엄마는요,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우리 엄마 꿈과 비전이 뭐였었냐면 서울로 대학 오는 거였어요. 그 50년도 더 전에 할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았어요. 지지배가 무슨 대학이냐고. 저희 엄마 서울로 보따리 싸갖고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복장학원에 들어가서 양재를 배운 거예요, 그 옛날에. 그리고 그 양재를 배워서 저희 엄마가 증평으로 3년 만에 삐죽고도 신고 막 삐딱거리고 다시 내려와서 그때부터 우리 엄마의 꿈과 비전이 커가기 시작합니다. 돈 벌자. 그래서 내가 내 집안을 일으킬 거야. 그래서 저희 엄마가 20대를 다 양장점에 바쳤고 그동안 친정에 있는 오빠 둘과 남동생 하나를 다 서울로 대학을 보내놓고 우리 엄마가 결혼을 했어요. 정말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킨 거죠, 우리 엄마가. 막상 결혼하려고 보니까 남자가 없어갖고 엄청 헤맸잖아요. 증평에 상태 좋은 남자 몇 명 되었어요. 우리 엄마 친구들이 다 가져갔지. 그래서 그렇게 꾸려 엎드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남자 좀 줘요. 아우, 나 제치로 가는 거 싫어요. 호래비는 싫고. 호래비한테 자꾸 가라 그러면 나 증평 떠나야 되는데 엄마 아버지 좀 어떻게 내가 옆에서 도와드려야 되는데 제발 남자 좀 달라고. 그렇게 몇 개월 기도하고 나오는데 세상에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더라. 군인 하나가.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한 살 연하남 같잖아요. 이게 웬 축복이야. 그래서 우리 아빠가 그냥 휴가 때마다 저희를 만들기 시작했죠. 우리 언니 휴가 때 만들고 나 그 다음 휴가 때 만들고 정신없이 애를 낳아서 쭉 붙어서 딸 넷이 있어요. 그리고 뚝 떨어져서 7살 밑에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저희 엄마가 그렇게 애 다섯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엄마의 꿈과 비전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2차전으로 옮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빠들 남동생이 아니라 내 자식에게 옮겨가기 시작하죠. 모든 부모의 꿈이에요. 뭐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내 자식들은 나보다 훨씬 더 잘 되기 원하는 거. 자, 자식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꿈과 비전을 끊임없이 부모가 둘이 실천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계열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본사가 무지하게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본사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저희 엄마가 수많은 고난을 헤치면서 우리 딸넷과 아들 하나를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셨습니다. 나는 엄마로부터 큰 비전을 받거든요. 여자로 사는 비전을 우리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나한테. 한번 가르쳐준 사건이 있는데 저 어렸을 때는요, 반장이 남자 선거고 부반장 여자 선거예요. 여자는 죽어도 반장이 못 돼. 왜? 여자니까. 근데 6학년 때 선거를 치렀는데 내가 남자애보다 표가 훨씬 많이 나왔어요. 큰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더 큰일은 선생님이 너는 여자니까 부반장 하래요. 남자가 반장해야 된다고.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알아요? 5학년 때까지는 참았는데 6학년 돼서는 머리가 크니까 못 참겠어. 막 울었어요. 가서 우리 엄마한테 막 울면서, 엄마 내가 이렇게 표가 많이 나왔는데 그 찌질한 놈이 걔가 진짜 걔 반장하면 큰일 나는데 내가 반장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반에서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막 가위로 재단을 막 하고 있더니 자위를 탁 재단 뒤에 놓더니 따라와라. 씩씩하게 학교를 쫓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엄마가 교장 선생님한테 들어가서 막 난리를 칠 줄 알았는데 너 복도에 있어. 엄마가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올게. 들어가요. 교장 선생님 앞에 딱 앉은 우리 엄마가요, 와글와글 소리를 지르다 알았더니 그게 웬일입니까? 무릎을 딱 꿇고 우리 엄마가요, 한 5분, 10분? 가만히 우리 엄마가 엄청 억울한 통곡을 했어요, 교장 선생님 앞에서. 그들이 뭐냐면 교장 선생님 억울해요. 제가 여자로 태어나서, 한국에서 여자로 태어나서 받은 남녀 차별이 얼마나 무지막지했는지 아세요? 그게 얼마나 저한테는 아픔이었는지 아세요? 저 너무 공부하고 싶었는데 여자라서 주저앉아서 여기서 양정점 해요. 우리 오빠가 대학 갈 게 아니라 내가 갔어야 됐어요. 근데 못 갔어요, 여자라서. 내가 여자라서 당하고 산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홍순이만 당해야지. 왜 우리 미경이가 왜 당해요? 내 딸은 그만 당해야 되잖아요. 왜 교장 선생님 함부로 내 딸한테 남녀차별 하세요? 얘 이거 못 겪고 살게 하세요. 바꿔주세요. 우리 엄마가 엄청 울었어요. 교장 선생님 60 먹은 분이 끄떡도 안 하지. 그까지 얘기 들어봤자.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이에요? 6개월 진짜 붙었지. 2학기 때 내가 반장 됐잖아요. 나는 우리 엄마가
가끔씩 저희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우리 엄마 재밌는 사람. 야, 니네가 훌륭하게, 내가 훌륭하게. 이걸 물어봐요. 우리는 엄마 이거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혼나요. 우리 엄마가 우리를 키우면서 제일 싫어했던 게 이런 거예요.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얘기 했다가 정말 뒤지게 맞았어요. 우리 엄마한테. 무지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뭐냐면 너희들을 먹이는 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의 정신적인 멘토이면서 앞서 살아가는 여자라다라는 얘기를 수없이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생활에서 보여줬어요. 자, 니네가 똘똘하게, 내가 똑똑하게, 그럼 엄마 이걸 꼭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엄마가 뒤에다 꼭 한마디 붙여요. 그래, 나는 니네보다 훨씬 훌륭하고 니네보다 훨씬 똑똑한 여자예요. 왠지 알아?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 내가 니네 애미라서다. 내가 왜 니네 애미로 태어났는지 알아? 내가 먼저 30년 먼저 나서 살아보고 우리 딸들 불편할 것 같은 거 있으면 내가 싹 다 해치워 놓으려고 내가 먼저 태어난겨. 그거 안 하려면 내가 엄마로 태어나지 말았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여자로서 사는 꿈과 비전을 보여줬어요. 제가 우리 엄마한테 대학교 4학년 때 전화해서 엄마 억울해. 우리 집이 지식과 문화와 부의 축적이 동시대를 살아도 150년 이상 차이 나는 거 알아?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맥이 우리 엄마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나는 엄마라는 본사를 무지 좋아해요. 나는 그의 계열사인 내가 참으로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꿈과 비전은요, 매일매일 부모가 생활 속에서 보여줍니다. 그 집안의 문화가 뭐가 문화인지 아세요? 어제 그 부모의 습관이 그 집안 문화요. 간단해요. 뭐 문화를 만들려고 생각 좀 하지만 어제 다 했으니까. 라고 얘기하면 걱정스럽죠? 사실이에요. 가훈 만들지 말아요. 어제 한 짓이 가훈이요. 간단해요. 착하게 살자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나도 안 착해, 사람이. 어? 착하게 살자는데 왜 부인은 맨날 두드려 패는데? 어? 대화하며 살자. 왜 자기는 집에 와서 한마디도 안 하는데? 가훈 필요 없어요. 집안의 문화라고 하는 거 어느 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누적된 20년이 그 집안 문화예요. 그간 부모가 자식한테 보여준 것이 그 집안의 DNA예요. 그것이 자식에게 계열사로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수혈돼서 내가 안 주려고 해도 그냥 피로 이어져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습관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어제의 습관은 뭐예요? 하나의 점이었다는 거죠. 그 황금 점이 수소계가 찍혀서 성공을 이뤄가니까요. 여러분, 꿈과 비전은 점입니다. 저 좀 따라해 주세요. 꿈과 비전은? 꿈과 비전은? 점이다. 점이다. 점은 내가 어제 찍었다. 어제 찍었어요. 혹시 시커먼 점 찍은 거 아니요? 라고 생각된다면 황금색 점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꿈과 비전은 보다 구체적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바빴어야 정상이요. 바쁘셨어요? 네. 이상하게 바쁘면 안 돼요. 정말 바빠야 될 것에 바쁜 것이 황금색 점이고요. 안 바빠도 되는 것에 바쁘면 검은색 점이에요. 바빠야 될 것에 분명히 바빴어야 된다고요. 옳은 것에 바빴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분별력이라고 불러요. 내가 어제 마땅히 가야 될 곳에 가서 봐야 될 사람을 보고 해야 될 일을 했느냐는 뭐예요? 어제 나의 분별력으로 처리하셨을 거예요. 안 가도 되는데 간 거는 잘못된 분별이고요. 여러분, 그 분별력이 어떻게 생기나요? 그게 그 집안의 가풍이고 문화고 DNA예요. 분별력이 참 중요한 거예요. 가도 되는 자리인지 안 가도 되는 자리인지 만날 사람인지 안 만날 사람인지 이 돈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다 여러분의 1초 1분의 분별력에 의해서 결정되지죠. 그게 점이라고요. 그것들이 모여서 꿈과 비전과 아주 가까이서 맞닿아서 계속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럼 분별력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 좀 따라해 주세요. 나는 무식하다. 나는 문제가 많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곳에 매일 가셔야 돼요.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최고야. 라고 생각되는 곳에 계속 가면 분별력이 흐려지고 결국 사고치게 돼 있어요. 도울 선생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도울 선생이 얘기한 얘기 중에서 나는 가장 가슴에 남는 것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지의 가장 큰 선생은 무지래요. 내가 무지하다고 생각되는 순간부터 지가 자라기 시작해요. 그럼 지의 가장 큰 적이 뭐예요? 지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무지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어제 어디 있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같이 저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 맞아 그 생각 왜 못했지? 이런 게 느껴지죠. 말하자면 제가 하는 여러 가지 강의 내용은 여러분의 신금을 울린다기보다도 여러분 인생에 작은 힌트들을 자꾸 주고 있어요. 제가 가장 가고 싶은 곳이 내가 힌트를 얻는 곳들이에요.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거. 아,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어제 왜 그랬지? 어떤지 아세요? 분별력은 정보의 양이 많고 깨달음의 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분별력은 고순도가 된다. 딱 두 가지 갖고 판단하면 분별력은 어떻게 돼요? 아주 심각해지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이거 되게 무서운 분별력이야, 이거. 여러 가지 변수를 다.
그래서 어떤지 아십니까? 분별력이 고순도로 아주 높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현명한 사람들이죠. 분별력이 최고에 달하는 사람들은 남을 분별해 줄 수 있고, 그래서 남을 컨설팅도 하고 상담도 하고 남에게 아주 현명한 길을 알려줄 수 있는 현자들은요, 대부분 분별력이 최고점에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섯 살 때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주문 먹고 아니면 말고 아니면 성질 부리고 이러다가 15살 되면 분별력이 아주 헷갈리죠, 사춘기 때문에. 나는 나야. 내가 원하는 걸 할 뿐. 이따위 분별력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25살이 되면 엄청 내가 왜 그랬는지 후회가 되죠. 그죠? 35살, 45살, 자녀가 생기죠? 나이가 50이 되죠? 분별력이 훨씬 더 좋아져야 정상이에요. 70이 되면 훨씬 더 그래야 돼야 정상이에요. 근데 어떤지 아세요? 귀를 막고 있으면 분별력이 오히려 어렸을 때 수준으로 떨어지는 수도 있다.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 된다. 나이 먹었다고 다 현명해지는 거 절대로 아니다. 25살 때 배운 것 같고 70까지 울고 먹으려고 그러면 느는 건 고집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그때 믿었던 걸 계속 그렇다고 우겨야 되잖아. 50년 우기려면 얼마나 고집이 세겠어요. 그죠? 우기지 말고 충분히 탄력 있는 분별력을 갖고 세상과 거래하면서 탄력 있게 유연하게 신나게 살아나가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 갖고 점을 찍으세요. 어제 한 습관이 바로 여러분의 꿈과 비전과 아주 맞아 있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여러분 가족이 100년 역사를 제대로 이기 위해서는 꿈과 비전, 하루하루의 습관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저 좀 따라하세요. 불황은? 불황일 뿐. 불행이 아니다. 불행이 아니다. 여러분, 불황하고 불행하고 착각하는데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신문에서 가끔 기사가 나면요, 돈 500만 원에 자살을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머, 이거 뭐 5천 달이고 5억도 아니고 어떻게 500만 원에 그래?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혹시 그런 상황에 빠져본 적 있으세요? 500만 원이라는 돈은 내가 갚을 수 있는 돈일지 모르지만 500만 원이라는 빚이 생기기까지 있어 왔던 일련의 과정들에서 겪은 그 가슴 아픔, 그 외로움, 고독,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은 것이 그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한테 다가온 건 어쩌면 충분히 우리가 40년, 50년 살면서 처리할 수 있는 불황인데 조금 정서적인 양념이 가해지면 즉시 불행으로 가죠. 그래, 나는 이런 놈이야, 원래. 나 이럴 줄 알았어.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살 거야. 왠지 알아? 당신도 날 못 믿잖아. 애들도 날 싫어하잖아. 어머니도 나한테 어제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이것이 그를 불행으로 몰고 가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요, 불황은 늘 있기 마련인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불황을 주지 않아도 혼자 겪는 불황 많죠? 잘못 투자한 겨. 잘못 꺼졌어, 돈. 얼마나 고독한 불황들이 많아요. 아무도 모르는 불황. 내가 미쳤지. 어제 카드값을 왜 이렇게 질렀을까, 내가. 나 6개월 동안 죽었다. 이런 어마어마한 불황들을 다 겪고 살아요, 사실은. 굳이 이런 경제위기 안 와도 돼. 그냥 알아서 처리돼, 불황이. 각자. 이런 불황 속에서 불행으로 절대로 가면은 안 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엄청나게 독한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불황이 굉장히 자주 오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독한 리더십이 집안 내에 꼭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있지 않으면 순위가 안 바뀌어요. 특히 위기 때 무지독해야 돼요. 저희 엄마가, 저 아버지는 뭘 하셨냐 하면 초등학교 선생님 하셨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뭘 하셨냐 하면 그 다음에 삼성전자 대리점을 했어요. 하지 말아야 됐었어. 우리 아버지는 장사에 기본적으로 안 맞아요. 왜? 외상값 받는 걸 어떻게 하는지 절대 모르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순해서. 우리 엄마는 선수고. 선수한테 맡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또 무슨 자개론 같은 거, 이렇게 농방 같은 거 했는데 절대로 하시면 안 돼. 그건 큰 돈을 못 받더라고, 그거는. 그러다 결국 나중에 축산을 하셨어요. 돼지를 기르는 그 축사를 하셨거든요. 제일 어울려. 우리 아버지는요, 돼지건 사람이건 뭐 기르는 게 제일 나아요. 제일 나은 것 같아. 제일 어울리는 직업을 마지막에 택해서 이제 그걸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양정점을 하시고 아버지는 축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딸 넷의 아들 하나를 증평에서 고등학교를 청주로 보내고 서울로 대학을 유학을 보내는 코스를 쭉 밟아 올라가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시작하죠. 몇 집 살림이 돼요? 나중에 네 집 살림을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시어머니 모시죠. 친정 엄마, 아버지 모시죠. 엄마, 아버지 사는 양장점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청주에 고등학교 때 자취하는 집이 하나 있어야죠. 또 어떻게 돼요? 서울에 자취하는 집이 있어야 되죠. 네 개, 다섯 개 집을 관리하는 거예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참 힘들었어요. 그때 결정적으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오로로 네 명이 다 같이 서울에서 대학 다닐 때, 우리 엄마가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죽이고 싶었대요. 용돈 탄다고 내려오는 것들을.
우리 엄마가 울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미쳤지. 중간중간 낀 거 사 아들이라도 날 걸. 지랄하고 딸을 뇌를 쭉 붙여놔갖고. 왜냐면 중간중간 아들 나면 군대로도 3년 갔다 오잖아. 그죠? 남자들이 형제가 많을 때는요, 돌려가면서 그 공부해요. 하나 군대 갔다 오고, 하나 공부하고, 하나 가고, 이게 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 한 6개월 나오면 그때 또 형제들끼리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갖고 조금 부모 돕고 이게 되는데 딸들이 그게 안 되잖아요. 쪼로로 다 붙어 다니고. 요즘 같으면은요, 뭐 1, 2년 쉬고 휴학하고. 근데 옛날엔 그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결혼해야 되고 이러니까 빨리 채워서 빨리 나오고 이게 착착 진행이 되어야 됐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엄마가. 양장점 해갖고 아버지 축사해갖고 제대로 잘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때 또 뭐가 생겼냐 하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죠. 우리 엄마 인생의 최고의 위기는 논노였어요. 논노 알아요, 논노? 기성복? 여러분 옛날에는요, 여러분 기억나요? 여기 지금 연세가 지금 45세 넘는 사람 손 들어봐봐요. 45세. 여러분들 교복 다 양장장 가서 맞춰 입었죠? 옛날에 안 사 입었어. 양장장 가서 교복을 맞춰 입었다가 기성복 교복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 입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딱 사람들이 맞춰 입는 와중에 논노가 딱 나오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논노 이후에 기성복 브랜드가 쫙 나오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양장점을 오지 않는 거예요. 싸고 가서 즉시 사 입잖아. 우리 엄마가요, 손님이 10분의 1로 줄었어요. 어떻게 한참 돈 들어갈 텐데 보통 큰일이 아니죠. 내가 평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양장점 하나밖에 없는데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정말요, 막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막 몸은 비리비리 마르고 얼마나 울고불고 속상했는지 몰라요. 너무 돈이 안 벌리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다가 우리 엄마가 짜낸 아이디어가 있어요. 뭐냐면 그게 청주에서 버스를 5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증평 여자들을 다 꼬셔갖고 버스 5대에 꽉 태워서 설악산으로 4박 5일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우리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충당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4박 5일 동안 여행을 가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여기 계신 여성분들 몇 분한테 내가 우리 버스 한 대 빌려서 다 같이 놀러 가자 그러면 여자분들은 즉시 머릿속에 어머 나 뭐 입고 가? 큰일 났네. 어머 어떡하면 좋아. 원래 모든 여자는 원래 다 어때요? 어디 가려고 하면 옷이 없어 못 가. 우리는 아무데도 못 가. 옷 없어갖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왜 남자들이 무슨 파티에 부인을 데려간다든가 무슨 회사 신년 파티 같은데 송년 파티에 부인을 데려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옷값을 대줄 돈이 없으면 송년 파티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싸울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이러니까 옷 하나도 없지 나는. 어? 내 친구는 말이야 이러는 수가 생겨 이제. 여자가 옷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해요. 근데 세상에 증평이라는 그 시골에 큰 농사 짓고 사는 분들이 설악산 가려고 그러니까 진짜 옷이 없지. 그 옛날에 얼마나 옷이 없었어. 요새도 없는데. 그럼 우리 엄마가 뭐라는지 알아요? 아 그냥 한 번씩 촥 해 이번 기회에. 아우 너무 다 각각해 입으면 지날때 옷도 안 나오고 힘드니까 바지는 똑같이 쫙 이쁘게 맞추자 우리 다 같이. 그래갖고 빨간 바지를 200개를 동시에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정말 코미디예요. 여러분 요번에 그 제가 그 아마 저기 이번에 진행되는 그 MBC 방송을 보시면은 증평 아줌마가 빨간 바지를 다 같이 입고 찍은 사진이 나올 거예요. 그거 다 우리 엄마가 맞춰준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요? 코미디요, 코미디. 그래서 빨간 바지를 다 같이 입고요. 아줌마들이 뭐 하얀 운동화를 신고 다 같이 200명이 이러고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조금 돈 좀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우 웃돌이도 그냥 딱 어울리게 하나씩 맞춰 블라우스를 하나씩 다 맞춰줘요. 그러면 여러분 한 벌씩이잖아요. 한 벌이 200벌을 해봐요. 그러면 돈이 엄청 나잖아.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 사람들을 싹 끌고 설악산을 4박 5일 여행을 떠나는데 보내기만 하고 엄마는 안 타느냐? 아니에요. 증평엔 여행사가 없었어요. 당시 우리 엄마가 여행사였던 거예요. 우리 엄마가 다 기획하는 거예요. 설악산 어디 들리고 어디 들리고 어디 들리고 이거 프로그램까지 다 우리 엄마가 짜요. 청주에서는 버스 한 대만 딱 오는 거예요. 버스 다섯 대만 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막 맛있는 거 뭐 소주랑 뭐 떡이랑 탁 차에다 실치어. 그러면 그때부터 저희 엄마는 본격적인 게 시작됩니다. 레크레이션 강사였어요. 우리 엄마가. 버스마다 올라타고 마이크를 딱 잡고 허허 하잖아요. 그럼 이쪽 버스에서 삐지면 큰일 나니까 빨리 또 저쪽 버스로 뛰어가갖고 또 탁 해주고 다섯 개 버스를 정신없이 4박 5일 동안 뛰어다니면 우리 엄마는 밤에도 단 한숨도 못 자요. 우리 엄마가 여행사 직원인데 어떻게 잠을 자요. 그렇게 4박 5일을 지내는 거죠. 아주 재밌게 해줘야 돼요. 갔다 오면 우리 엄마가요. 나는요 우리 엄마가 원래 놀기를 좋아하는 여자라서 그렇게 잘 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뭐라는지 알아요? 예, 재밌게 해줘야 돼요. 너 생각해봐라. 안 재밌으면 다음부터 안 갈 거 아니오. 재밌게 해줘야지. 여름에 내장산 또 끌고 가지. 가을에 홍도 끌고 가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여행을 7년을 했어요. 7년을. 우리 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들 키웠어요. 우리 엄마가 뭐라는지 알아요? 예, 기성복에 밀려서 양장점만 알고 있었을 것 같으면 엄마 맨날 울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엄마 되게 기뻤다. 여행사 하면서. 여행 가이드도 했고 내가 레크레이션 강사도 했고 안 한 거 없이 다 했는데
굉장히 기뻤다. 왜냐하면 갔다 오면 든든한 겨. 니네 용돈 줄 돈도 있고, 니네 대학 등록금 할 돈도 있고, 막내 아들 유학 보낼 돈도 내가 그때 다 모았고, 너무 신났어. 물론 막 온몸에 다 멍들어갖고 갔다 와서 3일씩 알아놓기도 했지만, 그래도 얼마나 즐거웠는지는 일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었대요. 그 사람들이 아우 증평은 홍순희 씨 없으면 아무 재미도 없어. 저 사람 때문에 재밌게 사는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 너무 신났고. 그렇게 위기를 넘겼어요. 그 순위가 바뀌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엄마가 양장점 10분의 1로 줄어들었을 때 안 된다고 울고 있었으면 절대로 우리가 클 수가 없었고 김미경이 여기 있을 수도 없었고 저희 엄마 때문에 순위가 바뀌었어요.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본사가 제대로 해야 된다고요. 본사가 불황 때 쓰러지면 자식들은 호황 꼴을 못 봐요. 본사가 불황 때 견뎌줘야 자식이 어떻게 해요? 호황의 맛을 같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꼭 누려야 되니까. 더 독해지셔야 됩니다. 아주 독해지셔야 돼요. 독해지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면, 저는 이제 우리 엄마한테 배운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 엄마가 숫자랑 싸워요. 우리 엄마는 아주 이상한 여자예요. 이상한 거랑 싸워요. 사람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숫자랑 싸워요. 숫자가 뭐냐면, 내가 이번 달에 옷을 50벌을 꼭 맞추고 말껴. 그래서 내가 만약에 600만 원 적금을 꼭 든다. 그러면 매달 600만 원짜리 적금을 우리 엄마가 든다고 딱, 저기 만약에 써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해요. 누가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엄마조차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어제 한 짓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손님을 기가 막히게 꼬셔야 됐는지를 자기가 기억도 안 난대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근데 내가 정한 숫자는 어느 순간 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독했어요. 숫자랑 거듭거듭 싸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절박할 때, 단기간에 성과를 이뤄야 될 때는 어떤지 아십니까? 단기간에 순위를 바꾸고 싶을 때 쓰는 전략이 대부분 숫자랑 싸워요. 그래 보지 않았어요? 고3 때 안 했어요? 엄청 싸웠을 텐데 숫자랑 68페이지까지 보고 잔다. 3단원까지 수학을 끝낸다.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3등급을 2등급으로 올린다. 이런 식으로 숫자가 왔어요. 그래서 새벽 몇 시까지? 2시까지 공부하고 난 5시, 6시에 일어나서 또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숫자로 자기를 통제시켰을걸요? 숫자와 굉장히 싸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랑 싸워서 이긴 애들이 대부분 다 단기간 순위를 바꿔요. 근데 참 이상하지. 우리는 고3 이후로는 숫자와 싸울 일이 없어. 싸우지도 않아. 싸워봤어요? 매번 져. 6시에 일어나야지. 시계가 막 울려. 미쳤지. 내가 왜 6시에 왜 일어나려고 그랬어, 내가. 내가 영어를 중국까지 올해 내에 꼭 떼야지. 내가 이번에 영어 토익 점수를 어떻게 쓴지, 토플 점수건 토익 점수건 내가 어떻게, 토익을 900점까지 한번 해봐야지. 내가 나이 50이 되기 전에 영어 독해 실력을 쫙 해갖고 내가 박사학위를 따야지. 얼마나 많은 숫자들이 있어요. 왜 안 싸우냐고. 아, 뭐야. 그냥 다 내년에 하지 뭐. 올해 꼭 대학원 들어가야지. 그랬다고 뭐라 그래. 아유, 뭘 해. 그냥 돈도 없고 내년에 들어가지 뭐. 그래갖고 3년 지나갔잖아요. 매번 숫자와 져요. 여러분, 숫자와 지면 절대로 순위 바뀌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인생에. 저는 우리 엄마가 돈이라는 숫자와 싸우고 옷 몇 벌 맞추는 숫자와 싸우고, 여러분 버스 다섯 대 채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기 직장 다녀본 분 알죠? 엄청 어렵죠? 우리 엄마가 죽어도 채워요. 나말이 사고 온 니다니까지 쫓아가서 사람들 꼬셔갖고 다 태워버려요, 우리 엄마가 버스에. 숫자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내가 다섯 대 간다 그러면 무조건 다섯 대지. 한 대 줄이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엄마가. 한 대면 돈이 얼만데 그걸 줄여. 억울해서 죽으려고. 단기간 성과, 순위 바뀌려면 꼭 숫자와 싸우십시오. 여러분, 올해 싸울 숫자를 정하세요. 뭐랑 싸우실래요? 내가 어제 정한 숫자가 있는데 이거 지켜질려나 모르겠네. 정말 하고 싶은 숫자가 하나 있어요. 우리 직원이 그 미국으로 그 박사 유학을 갔어요. 근데 이번에 들어왔어요. 며칠 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 4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요새 물가가 너무 비싸고 미국이. 무슨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나. 그래서 저한테 와서 대표님 저 아르바이트 할 것만 하나 주세요. 근데 글쎄 뭘 줘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딱 맞는 게 있네.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들어가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영어야. 이게 독해 실력이 떨어져갖고 이 조금 문제인 거예요.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아, 그러면 그래서 생각한 거지. 아, 그 친구 보고 완벽히 내가 독해를 지금에서 완전 일취월장을 하도록 4개월을 나를 붙들고 가르쳐달라고 해야겠다. 걔는 돈 벌고 나는 영어 실력을 완전히 업그레이드해서 4개월 딱 열심히 해갖고 내가 내년 봄학기에 박사과정을 들어간다. 이런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 4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집중할지 이제 세부 숫자를 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숫자와 싸워서 이기면 내 영어 실력은 오케이. 그 숫자와 지면 나는 끝. 여러분도 숫자 정하세요.
올해 순위 바뀜이 일어날 수 있는 숫자. 여러분 공부는 언제 해야 되는지 아세요? 불황 때 하는 거예요. 그래 호황 때 터져요. 돈은 언제 벌어야 돼요? 불황 때 벌어야 돼요. 숫자와 언제 싸워야 돼요? 불황 때 싸워야 돼요. 그래 호황 때 터져요. 그 이익을 다 그때 보신다고요. 지금 숫자에 눌려 살잖아요. 야, 큰일 나서 환율이 얼마래요. 야, 큰일 나서 큰일 나서 다 죽어 다 죽어. 이렇게 계속 숫자에 눌려 살지 말라고요. 겁먹지 말고 그보다 더 훨씬 더 위로 올려서 사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저 좀 따라해 주세요. 커브길을 직선으로 살자. 자, 한번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손 여기까지 쭉 간다. 쭉. 됐어. 다시 한번 곡선을 그려봐요. 시작. 곡선 쫙. 자, 이게 커브길이에요. 여러분 이런 불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커브길이라고 불러요. 자, 호황은 직선길이죠. 뻥 뚫린 직선길이야. 막 달려가. 이때는 순위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왜? 기량이 비슷할 때는요. 멀쩡한 길에서 누가 괜히 넘어져야 안 넘어지지. 물론 지발에 지가 걸려 넘어지는 애들 가끔 있긴 해. 여기 뛸 때 보면. 웬만하면 어때요? 빨리 달리는 애는 계속 빨리 달리고 느린 애들은 계속 뒤에 서 있어요. 근데 어떤지 아십니까? 가파른 커브길이 확 나타나는 순간 그때 어떻게 꼭 넘어지는 애가 생기죠. 여러분 쇼트트랙 경기를 생각해 보면 돼요. 직선이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다시 커브길이 순식간에 나타날 때 커브길을 도는 걸 세 번 커브길만 팍팍팍 돌고 나면 어때요? 순위가 확 바뀌죠. 분명히 꼴찌였던 사람이 앞으로 나와요. 대부분 우리나라 선수였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커브길 무지 좋아해요. 연습이 안 돼 있고 기량이 떨어지는 사람은 커브길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겠죠. 나타나기만 하고 나 넘어질 것 같아. 지가 다 알아. 그리고 넘어져 알아서. 넘어질 때 또 잘 넘어지지. 꼭 옆에 사람 건드려갖고 같이 넘어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3년 전, 4년 전, 5년, 6년 전에는요. 우리나라가 직선이었어요. 호황이었다고요. 물론 그때도 불경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참 그런 사람 이해가 안 가. 남들 다 호황인데 왜 자꾸 불경기랴. 아주 불경기를 일생에 만들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이렇게 평생이 불경기여 그래. 응? 분명히 직선이었어요. 올해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3년 전에 직선이었는지. 지금 우리는 커브길을 현재 돌고 있는 중이에요. 이번에 보십시오. 취업도 굉장히 안 돼요. 요새 월급 삭감된 데도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런 불황이 언제까지 갈 거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면 내년 봄이나 돼야 조금씩 풀릴 조짐이 보인다고 얘기하거든요. 힘들 거예요. 자, 커브길을 확 도는 동안 순위 바뀜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커브길을 직선으로 만들어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강의를 잘 들었으면 금방 맞출 수 있어요. 맞추는 분에게 사인해서 책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끊어서 간다. 정답이야. 자기 혼자 막 오! 머리를 난리 났어. 아까 힌트 드렸잖아요. 면은 뭐다? 점이다. 자, 봐요. 365일 혹은 3년. 이건 어마어마한 커브길이지만 사실은 어때요? 짧은 선들이 모아서 된 게 커브길이에요. 아주 짧은 선들이 모아져 있다고요. 그 짧은 선을 사시라고요. 겁먹지 말고. 사실 이랬을 거예요. 우리 엄마가 양장점 할 때 그랬을 거예요. 논노 위기가 닥쳐왔을 때 아우 큰일 났네. 얘네들 시집 가려면 7년은 더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양장점이 안 돼서 어떡하나. 그건 커브길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가 생각해낸 5개의 버스는 그날의 직선이었었어요. 온통 다리가 멍들었을지 모르지만 하루하루를 직선으로 살았고 나중에 살고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엄마가 건너온 길이 커브길이 아니라 직선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다리를 끊어서 사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앞으로 오늘부터 사실 때는요 다리를 끊어요. 매일매일 직선으로 사세요. 길게 사지 말아요. 오늘 할 일 오늘 딱 맞추고 오늘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오늘 가장 분별력 있는 곳에 가서 해야 될 일을 딱딱 맞추면서 아주 알차게 사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들이 모아져서 직선 직선 직선이 모아져서 나중에 여러분 인생이 뭐가 돼요? 고속도로처럼 직선으로 뻥 뚫린 길이 돼요. 그러려면 사는 방법 작년보다 더 두 배 열심히. 만약에 오늘 작년에 내가 고객을 5명 만나고 다녔어. 그럼 올해 몇 명 만나야 돼요? 10명 만나야 되지. 작년에 고객 컨택하는데 내게 되게 겁이 나갖고 전화 누를까 말까 막 고민해서 그럼 어떻게 올해는 무조건 누르는 거지. 첫째 꿈과 비전을 가져라. 꿈과 비전을 가져라. 두 번째는 불황은 불황일 뿐 불행이 아니다. 불황은 불행일 뿐 불황이 아니다. 네. 셋째 커브길을 직선으로 바꿔라. 커브길을 직선으로 바꿔라. 직선으로 살아라.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잘하셨고요. 그 두 번째에서 불황은 불황일 뿐 불행이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불행이 아니게 사는 법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숫자와 싸우자. 뭐 하라? 숫자와 싸우자.
그렇죠. 숫자와 싸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 세부 지침들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저는 항상 강의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무슨 강의 한 시간 들어서 인생이 바뀌어 안 바뀌어? 솔직히 얘기해봐.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습관대로 살게 돼 있고요. 고집대로 살게 돼 있어서 참 안 바뀌어요. 근데 어떤지 아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많은 내가 세상에서 본 것들, 들은 것들, 느낀 것들이 어느 순간 미친 듯이 몰입해지면서 하나의 영감을 딱 이루는 가장 창의적인 순간이 한 번씩 인생에 와요. 그 운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제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내가 왜 학원 선생을 했을까? 내가 왜 피아노 학원을 했을까? 나는 이건 싫어. 나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더 자존감 있는 일을 하고 싶어. 과연 김미경이 해야 될 일은 뭘까? 김미경이 원하는 삶이 뭐야? 그랬더니 돈이야? 아니야? 뭐야? 영향력이야? 계속 찾아 나갔던 게 내가 20대의 나의 고민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땠는지 아세요? 우연히 강의를 딱 듣는 순간 내가 머리가 번쩍했고 내가 저거라면 잘하겠다. 29살 가을에 결정한 게 지금의 직업이에요. 그 전에 그런 고민들이 없었잖아요. 그냥 시집가서 그냥 잘 살지 뭘 애들 교육이나 시키고 이랬으면 내가 25살에 절대로 그 극적인 순간과 내가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나한테 강사하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떤지 아세요? 상황이 나한테 어마어마한 힌트를 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건 강연을 듣건 책을 읽건 그 모든 건 인생의 힌트예요. 물론 그것이 그날 가장 극적인 순간과 만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만날 거예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의 극적인 순간을 터뜨리기 위한 또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들은 강의들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여러분 인생에 좋은 힌트가 되어서 이것이 어느 순간 터질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꼭 되어지기를 저는 기대하면서 여러분과의 오늘 만남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